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먼저 준결승전 하이라이트입니다. 7회 말 한 점 뒤진 대한민국의 기회 대타 이진영 때려냈고 1, 2간 빠져나갑니다. 발빠른 정구로 3루 돌아 홈을 박습니다. 점수는 2대2 동점. 1사 주자는 1루 타석에는 이승엽 이 타구 그대로 3장을 넘어갑니다. 부진했던 이승엽의 역전 투런포 스코어 4대2 이번에는 고영민 사토가 잡지 못했고요. 결승전이 보이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타구 이형규가 처리하면서 경기 종료. 대한민국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 대한민국이 쿠바를 상대합니다. 현재까지 8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 오늘 경기 승리를 하게 된다면 9전 전승 그야말로 퍼펙트 금메달을 기록합니다. 자완 투수 간의 대결 쿠바의 선발은 노르베르토 곤잘레스 대한민국의 선발은 류현진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드오프 이종욱 기스펀스 타세 자 투수가 잡고 1루에서 아웃이네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종욱의 기스펀트 쿠바 수비진의 대처가 좋았습니다. 이어진 타석은 이용규 빗맞은 타구 높이 떴습니다. 3명의 야수진이 달려드는데요 애매합니다. 잡지 못했어요. 이영규 행운의 안타. 빗맞은 타구가 오묘한 위치에 떨어지면서 안타로 연결이 됐습니다. 중견수, 2루수, 유격수 이렇게 3명이 이영규의 타구를 잡기 위해 모였는데 콜사인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공을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타석 김현수는 루킹 스트라이크 삼진. 타석에는 준결승전 결승 홈런의 주인공 이승엽. 계속되는 바깥쪽 승부. 이번에도 역시 바깥쪽. 볼카운트 2&1에서 타구 잘 맞았습니다. 이 타구 좌익수 뒤로 좌측 3장을 넘어갑니다. 이승엽의 투런 홈런. 스코어 2대0. 어제 홈런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1회부터 상대 투수 노르베르토 곤잘레스의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승엽 선수가 준결승전 홈런으로 부담을 내려놓고 얼굴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타격 자세도 안정적이고 스윙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4번 타자 이승엽 가장 중요한 경기 첫 타석에서 시원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바깥쪽 공 도망가지 않고 어퍼스윙 느낌으로 받아 넘겨서 담장까지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홈런 좌익수 세페다 선수 펜스 앞에서 이 타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이래 말 타석에는 3번 타자 엘리 케즈. 2&1에서 잡아당겼고 이 타구 좌중간 담장을 그대로 넘어가네요. 엘리 케즈의 솔로 홈런 점수는 2대1. 한 점 만회하는 쿠바 엘리 케즈의 솔로 홈런이 나왔습니다. 1회 말 홈런으로 바로 응수하는 쿠바인데요. 주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4번 타자 세페다는 스윙 스트라이크 삼진. 홈런을 내주긴 했지만 삼진으로 다시 분위기를 가져오는 대한민국의 선발 류현진입니다. 아직까지 점수는 2대1. 이용규 선수가 득점 찬스를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초구 몸에 맞았습니다. 1루로 출루하는 이용규. 의도적인 타구라는 판단인가요? 심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규 선수는 일부러 맞은 게 아니라 공을 기다리다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주심 판단에는 이용규 선수가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용규 선수의 타격 자세를 보면 홈플레이트에 딱 붙어 있으니까 투수들이 몸쪽으로 던지기가 쉽지가 않고요. 자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타격 자세를 취하다가 몸에 맞은 볼이 됐는데 시원치가 않았습니다. 낮은 코스 볼래 출루합니다. 끝내 1루 베이스를 밟는 이용규. 이제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3번 타자 김현수 툭 갖다 댔고 3루수 잡고 2루 늦었고요. 1루에 송구 아웃이네요. 1사 주자는 2루. 히든런 작전을 잘 성공시키면서 득점권의 주자가 위치합니다. 이제 라조 선수로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김동주 잘 골라냈습니다. 볼넷. 놀라운 성구안으로 김동주 볼넷 출루. 득점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제 주자는 2루와 1루입니다. 타석에는 지명타자 이대호. 2루와 1루를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득점에 대한 기대감
이대호 밀어냈고요. 센터쪽 중견수 달려들면서 슬라이딩 캐치 잡아내네요. 중견수 두베르헬의 좋은 수비. 점수는 여전히 2-1. 대한민국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파석에는 대한민국의 박진만. 2&2에서 밀어냈습니다. 우익수 달려들면서 슬라이딩 캐치 잡지 못했습니다. 박진만의 안타. 투아웃 이후에 출루에 성공하는 대한민국. 우익수 알렉세이 벨이 타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루에 출루한 박진만 선수가 홈플레이트까지 밟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타석은 이정욱. 낮은 코스 잘 골라냈습니다. 볼넷으로 출루. 2사 이후에 두 타자 연속 출루. 뭔가 될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이용규. 초구 잡아당겼고 오른쪽 깊숙한 곳 떨어집니다. 빼어버립니다. 2루에 있던 박진만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오면서 점수는 3-1. 이용규의 1타점 적시 2루타. 기분 좋은 안타 이용규. 이 타구 이용규가 잘 때려냈고요. 1루 쪽 라인선상 원바운드로 펜스를 타격하는 이용규의 큼지막한 타구가 나오면서 2루에 있던 박진만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점수차를 더 벌려나가는 대한민국. 7회 말 대한민국의 마운드는 여전히 류현진. 오늘 경기 6개의 탈삼진. 바깥쪽 승부에 쿠바 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5번 타자 알렉세이 벨. 2구 때려냈습니다. 좌중간. 아, 큼지막한데요. 이 타구 좌중간 3장을 넘어갔습니다. 벨의 솔로 홈런. 스코어는 3-2. 다시 점수는 한 점 차로 좁혀집니다. 1회에 이어 7회 두 번째 홈런을 허용하는 류현진. 이어지는 타자는 우리엘. 배트 부러졌고 땅볼 타고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 아웃. 1실점은 했지만 후속 타자 불발로 7회까지 잘 버텨내고 있는 류현진입니다. 타석에는 올리베라. 볼카운트 1&1에서 밀어냈습니다.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쿠바. 대한민국의 더그아웃은 조금 무거운 분위기. 번트 갖다 댔고요. 2루 늦었고 1루 아웃입니다. 1사 주자는 2루. 자, 류현진이 조금 더 힘을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타자 세페다. 초구 이 코스 잡아주지 않네요. 볼입니다. 2구 역시 볼. 3구 낮은 코스 이것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 볼넷으로 출루하는 세페다. 공 4개 전부 볼 판정을 내리는 중심인데요. 1사 주자는 2루와 1루. 리드하고 있지만 초조한 분위기의 대한민국.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볼넷 허용. 이게 뭔가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심이 강민호 선수에게 퇴장을 지시했습니다. 자, 2-3 풀카운트에서 이 볼이 볼로 판정이 되자 강민호 선수가 주심에게 항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쉽게 분을 삭히지 못하는 강민호. 아무래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수가 교체가 되네요. 정대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포수는 진가병. 그리고 타석에는 구리엘. 9회 말 1사 만루. 대한민국 최대 위기. 정대현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몸쪽 역시 스트라이크. 단숨에 노멀 투 스트라이크. 상대를 몰아붙이고 있는 정대현. 3구 때려냈습니다. 경상 코스 유격수 잡고 1루에 그리고 1루까지 더블플레이.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2. 대한민국 쿠바와의 심장 떨리는 승부 끝에 한 점차 리드를 지켜내면서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오늘 경기.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9전 전승 퍼펙트 금메달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입니다.